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의 여덟 번째 시간이죠. 예,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예, 이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아주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이 사진을 보니까 참 유서 깊은 도시라는 생각이 벌써 딱 드는 게, 이런 돌로 돼 있나요? 뭐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웅장한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이렇게 병존하는 그런 걸볼수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펜실베이니아 주가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지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펜실베니아 주인데요. 되게 넓어요. 보니까 뉴욕주 만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륙이죠, 내륙. 해안 쪽으로 접한 데는 없고요. 오른쪽으로는 뉴저지주, 그냥 북쪽으로는 뉴욕. 그리고 이쪽에 여기 좀 일부는 또 캐나다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오하이오주하고 또 남쪽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다음에 또뭐 아래쪽으로 메릴랜드주하고 이렇게 위치를 맞대고 있고요.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보니까 이렇게 여기도 미국 북동부 지역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울창한 숲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역.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습지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울창한 삼림이 있는 것 같고요. 피츠버그라는 데가 있네요. 유명한 도시죠. 피츠버그가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아마 가장 큰 도시일 겁니다. 저 여기도 교통의 요지죠. 그러니까 강을 끼고서 저기랑 여기 어디죠? 뉴저지주랑 나뉘네요. 아, 필라델피아는 뭐 거의 뉴저지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엄청나네요. 여러분이 보세요. 완전히 진짜 메가시티네요. 메가시티. 여기까지 쫙 주택단지가 다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교통의 요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뉴 필라델피아 이쪽에 타오는, 그러니까 오른쪽 교로는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서쪽에는 이제 피츠버그 같은 거 빼고는 그렇게 큰 도시는 없는 것 같죠? 그쵸? 와, 이거 진짜 넓은 땅입니다. 엄청 넓은 땅이네요. 피츠버그도 그렇게 대도시는 아닌 것 같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뭐 뮤지엄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많네요. 그렇죠? 와, 여기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강도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강들입니다. 그렇죠?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그러네요. 야, 넓습니다.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넓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럼 펜실베니아 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펜실베니아주 여행의 시작점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이곳에서는 미국 독립기념관 갈수 있고요. 또 자유의 종과 국립헌법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립, 미국 독립운동의 역사, 그다음에 뭐 식민지 시대의 역사 뭐 이런 것도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유명하죠.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에 속하고요. 또 그다음에 수제 특산품, 신선한 농산물과 수많은 민족 전통 음식점을 찾아볼 수 있는 리딩 터미널 마켓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전가 벽화인 것 같은데, 와, 정교합니다. 그렇죠? 잘 그렸네요. 조금만 운전해서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나가면 뉴욕프 같은 예술적인 분위기의 소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혁명 중 지를 쳤던 밸리 포지에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도시이군요.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화원, 인공폭포와 연못이 끝없이 펼쳐진 롱우드 가든. 다음에 필라델피아엔 다양한 도시 쇼핑 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지라고 할수 있는 킹 오브 프러시아 몰. 그다음에 명품 매장이 밀집한 리튼 하우스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광지로서 좋겠네요, 여러분. 정말. 진짜 미국다운 거 느끼고 싶으면 여기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뉴욕과는 또 다른 그런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네요. 미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거. 아, 뉴욕과는 조금 다른. 뉴욕은 좀 세련됐다면 여긴 좀 투박한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기도. 그다음에 피츠버그는 스포츠와 강으로 유명하지만 피츠버그 MLB 저기 그 메이저리그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라는 게 있지 않았나?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죠.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술과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카네기 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또 앤디 워홀 미술관이라는 것도 있대요. 와, 여러분 그 팝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좋겠네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듀케인 인클라인에서는 멋진 스카이라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그다음에 피츠버그에는 각자 매력을 뽐내는 89개의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와, 근데 피츠버그랑 저기 그 필라델피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가려면. 그다음에 뭐 피츠버그를 벗어난 곳에서는 리조트들이 산재해 있고요. 또뭐 트레일은 사이클링이나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 자연 경관이 좋은 곳도 있고 금유타기도 있고, 그렇죠? 금유타기는 미국에서 단연 최고라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대요. 아까 전에 보셨죠? 그 꾸불꾸불한 강들 보셨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피츠버그 이쪽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다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데가 이렇게 있잖아. 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런데 이제 좀 약간 상류 쪽으로 가면 금유타기 많이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그겁니다. 건축가시거든요. 예, 걸작 3개가 자리에 있대요.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성지순례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낙수장이 혹시 여기 있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낙수장이라고 하는 그 폭포 위에다 만든 그런 주택이 있거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근데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유명하죠. 게티스버그 연설로, 그죠? 국립군사공원은 남북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다 할수 있는 게티즈버그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다양한 그룹 프로그램과 전적지 투어를 제공합니다. 게티즈버그에서 그죠? 링컨이 연설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목가적인 시골 환경과 아미시 유산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인 도시인을 랭커스터라는 데도 있다. 랭커스터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미술 기행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주도인 해리스버그에 있는 주의회 의사당 가이드 투어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재밌네,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달콤한 마을로 알려진 허쉬. 여러분, 허쉬 저거 아닙니까? 초콜릿으로 유명한 세계 각지의 가족 여행들이 방문하기 좋은 상징적인 관광지다. 와, 여기 갔다 와서 충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아메리칸 초콜릿 투어를 통해서 유명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여러분 그 생각나겠다, 그죠? 예전에 뭐지? 찰리의 초콜릿 공장, 롤러코스터, 물놀이 기구와 흥미로운 쇼로 가득한 허쉬 파크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갈 때도 가족여행 가기 좋겠네요, 그렇죠?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무슨 급류타기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여름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런 데서 롤러코스터 타고 초콜릿 투어도 하고, 재밌네요.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와일드 지역은 미국 동부에서 가장 많은 엘크떼가 슬롯 같은 거죠, 그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야, 곰도 있겠네, 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절경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과 도시가 함께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진짜 뭐그 동부에서 진짜 여행하기 좋은 곳이겠네요. 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아, 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매년 그라운드 호그 데이마다 그라운드 호그인 펑스 스톤이 필과 그 그림자를 보고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지. 뭐야, 이게 재밌다. 이거죠? 이게. 이 그림자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죠?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하는 하나 귀엽게 생겼네요. 얘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가봐야 할곳 한번 볼까요? 스트라스부르 레일로드. 와, 이거 옛날에 서부개척시대가 아니라 뭐지? 그 옛날에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와, 철도박물관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튜빙하고, 그죠? 이렇게 급류타기하고 하는, 아, 자연이 아름답네요. 여기 동부는요, 울창한 숲이 많아가지고, 예, 이런 그 레포츠 같은 거 즐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와, 여러분, 야외 활동도 하기 좋네. 그렇죠? 와, 여기 게티즈버그.
남북전쟁 당시 격전지였죠. 야, 이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그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완성했던 데이비드 윌스 하우스. 와. 야, 이거 허쉬 초콜릿 공장인가 봅니다, 여기가. 와. 여러분, 그 칼로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실 때는. 네, 여기 누리기구도 있네요. 독립국립역사복원, 펜실베니아에. 이거 예쁩니다. 예쁘네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집 같은 거 너무 예쁘게 돼 있네요. 앤디 워홀 박물관인가 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앤디 워홀의 저기 고가의 작품들일 텐데, 그냥 와, 아름답네요. 팝아트의 뭐 성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야, 수천 개에 달하는 회화와 대생 조각 사진 작품이 앤디 워홀만을 위한 이 박물관에 7개 층을 가득 채웠대요.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국립역사공원에 개선문처럼 딱 생겼네요. 와,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낙수장이에요. 이게 낙수장. 폴링 워터라고 돼 있죠? 낙수. 떨어지는 물. 여기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 이렇게 폭포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되게 진짜 또 엄청난 건축물인데, 아, 여기 있구나.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네요. 야, 진짜 좋은 데 드셨네요, 그죠? 야, 진짜.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해안인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 펜실베이니아 주 유일의 해변이 아닌 반도비 공원이래요. 그러니까 호수인가 봐요, 호수. 호수 해변인가 봐요. 호수변인가 봐요. 호수변. 식물원도 있네요. 식물원도 있고요. 그쵸? 진짜 여러분 볼 데가 되게 많네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거 무슨 뭐 산, 숲을 이런 거볼수 있고,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피츠버그를 볼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관광지로 좋으니까 나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펜실베니아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 독수리 같은 게 있네요, 그죠? 독수리가 아니라 맨가? 독수리겠죠? 흰머리 수리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위치는 여기요, 그죠? 꽤 넓은 편이에요, 그죠? 동북부주에서는, 예. 북동부주에서는, 그죠? 개요. 미국 북동부에 주고요. 인구가 1280만 명이니까, 많은 편이네요. 주도는 해리스버그. 그거 가장 큰 도시는 필라델피아겠죠? 네. 흔히 펜실베니아라고 쓰지만, 표기법상으로는 펜실베이니아다. 약칭으로 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펜은 이 주의 실질적인 건설자인 윌리엄 펜의 성이기도 하다. 별명은 키스톤 스테이트. 또는 또 퀘이커 교도가 많아서 퀘이커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석탄과 석유가 많아서 석탄주라고, 석유주라고도 한대요. 여러분, 야, 여기 자원이 풍부한 곳인가 봐요. 독립의 주다. 재미있습니다. 야, 미국 연방에서 델라웨어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입한 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라는 거알수 있죠? 잉글랜드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살던 윌리엄 펜은 박해받는 퀘이커 교도로 개종하면서 인생을 꾸렸다. 결국 세상을 뜬 아버지가 국왕 찰스 2세에게 빌려준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아메리카 식민지로 퀘이커 교도들을 이끌고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이곳에 정착했다. 와, 퀘이커 교도였네요. 그러니까, 야, 아까 그 영국에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윌리엄 펜이. 그런데 이제 퀘이커 교도 개종하니까 영국에서, 야, 왜 우리 국교를 안 믿고 이상한 거 믿어? 그런 얘기가 좀 가, 그쵸? 야.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 국왕 2세에게 빌려준 빚을 이제, 아, 그안 갚아도 좋으니까, 대신 우리 지금 내그 신도들 이끌고 미국에 갈 테니까 거기에 개척할 수 있는 권한 주시오.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자. 그래서 라틴어로 실바누스가 숲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는 즉 펜의 숲의 땅이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진짜 그렇네요. 재밌다. 몰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펜의 숲의 땅이다. 지리 뉴욕, 그다음에 또 뉴저지, 델라웨어주,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1위호와 접행, 교통의 요지이겠네요. 그렇죠? 여러 주랑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습윤한 대륙성 기후다.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눈이 많이. 아유, 최악인데 이거. 미국 제1의 버섯 생산지래요. 와, 대박. 이게 습하니까 여러분, 그죠? 습하니까 곰팡이가 많이 핀다는 피겠죠. 밀, 귀리, 감자, 토마토, 소, 돼지 7년조 등도 사육한다. 농업도 발달해 있나 보. 농업 축산업도 발달해 있는 곳이고 또 1위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말이 호수지. 아까 전에 보니까 호수 해면이 있었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한번 내렸다 하면 휴계령에 떨어질 정도. 그럼 그거는 1위호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고요. 그래서 내렸다 하면 무릎까지 쌓이는 건 기본이다. 습한 지역이라 이런 얘기죠. 대도시는 뭐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범죄가 심한 곳이 캠든이라는 곳인데, 뉴저지 캠든. 이 필라델피아가 그 위성 도시라서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참. 그래서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넓으니까 그중에서 교외의 어떤 펜실베니아 횡단 열차를 따라 나 있는 메인 라인 지역은 미국 최고의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런 대도시는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부촌이 있고 또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곳도 있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실 때는. 그렇죠? 관광. 그래서 뭐 1902년 건설돼서 110년, 6년 넘게 존재하고 있는 현존 최고로 오래된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여기 있다고 하고요. 신기하네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꽤 있다니까. 그렇죠. 뭐 보니까 아까 전에 미술관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싱턴 DC와 뉴욕을 있는 길목에 두 도시가 있어서 뭐 가는 게 오다 가다 들리고 막 이런 들르고 하는 게, 그렇죠? 가능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때 미국의 수도였대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만큼 볼거리가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관광지가 시내에 몰려 있다. 두 도시 모두 한나절이면 돌아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경제는 공업이 주요 산업이고 기계 전자제품 화학공업, 식품 제조업.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허쉬 초콜릿 공장이 여기에 있다, 그죠? 식품 제조업. 또 캐나다 바로 밑에 주이다 보니까 메이플 시럽도 많이 만든다. 피츠버그는 역사적으로 미국 제철업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 피츠버그는 제철업. 와, 그러네요. 원래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잘 나가던 곳인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제철업이 발달하면서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헬스케어 및 교육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경제적으로 회복했다고 하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2012, 2013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었다. 피츠버그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제반 인프라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와, 재밌습니다. 이런 데가 있구나. 피츠버그가 이런 곳이구만요. 예. 필라델피아보다 그것도 범죄율도 낮을 테고, 아무래도, 그죠? 예. 정치. 여기는 어딜까요? 가만 있어봐. 여기 민주당일까요? 아니면은, 민주당파일까요? 공화당파일까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동서관문으로 꼽히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는 역사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자가 많겠죠? 그러면 정치적 의식이 강한 노동계급 중심으로 진보 세력이 확실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좀 강세겠는데요? 그쵸?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엄연히 주류 정치의 일부였으나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극소수였던 사회주의 재계열 정치 세력들도, 야,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내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명맥과 영향력을 유지했다. 샌더스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쪽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완전히 뭐 사보험까지 폐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죠. 아, 그래서 이런 버니 샌더스 지지하는 사람들 많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반면 이 도시 사이의 광활한 농업지대는 북동부에서도 가장 깡촌으로 꼽히고, 아까 보셨죠? 이 울창한 거, 울창한 숲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정치색도 보수적이다, 그렇죠? 그렇구나. 야, 그러면 그거네요, 여러분. 되게
양분돼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 쪽과 농촌 쪽이,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북부에 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고, 그렇다고 하네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매번 대선만 되면 양 대도시의 민주당 지지 노동자들과 중부 농지의 공화당 지지 농민들 사이에 기묘한 대립각이 있었다. 그렇겠네. 그렇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서 오하이오, 플로리다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주다. 그렇네요. 대단히 크구나.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대선 결과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빨간색으로 뒤덮어서 언뜻 보면 공화당의 텃밭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 인구 대비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라델피아와 필라델피아의 바로 왼쪽에 있는 델라웨어 카운티가 주내에서 인구가 많은데 그두 곳이 민주당이 60에서 80%를 얻는 몰표 텃밭이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민주당의 기반인 흑인의 인구가 무려 44%야. 여기 흑인 비율이 엄청 높네요. 그리고 히스패닉도 인구로는 13%가 되고. 영화 필라델피아의 무대답게 나머지 백인들도 대부분 아주 진보적인 성향이다. 여러분, 영화 필라델피아가 동성애자의 이야기였었죠. 그런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백인들은 아주 진보적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필라델피아는 여기 NBA 필라델피아 76ers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NHL도 있고, 다 있네, 다. NFL도 있고, 그죠? 필라델피아 필리스 뭐 이런 거. 피츠버그 파이리츠 맞네요, 아까 전에, 그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쭉 있어. 어쨌든 그렇고요. 축구도 이제 그뭐 역시 유서 깊고 깊은 도시가 있는 지역답게 스포츠팀도 많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톰 행크스 주연의 동명 영화에 나와 있었죠. 실베스터 스텔론의 로키, 그쵸? 로키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배경이죠. 계단 막 올라가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필사의 추적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위트니스 목격자라는 뜻인데 식스센스가 여기가 배경이군요. 피츠버그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 플래시댄스. 그다음에 뭐지 잘 모르겠고 이건. 자,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 켈리. 얘가 여기 쪽 출신이고요. 펜실베이니아. 그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정치 좌 지, 지식인이고 비평가로 유명한 놈 촘스키가 여기도. 잘 모르고 레이첼 카스는 저거죠? 그 환경운동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루이스 칸, 이 사람은 그거죠? 루이스 칸이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태어난 곳은 에스토니아인데 활동한 곳은 필라델피아. 리처드 기어, 귀여운 여인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또 마이크 피아자, 유명한 야구 선수죠. 마이클 키튼인가요? 다음에 브라이언 드 팔마. 그리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인가요? 그렇죠? 샤론 스톤. 야, 여러분 원초적 본능 기억하십니까? 왜 앤드류 카네기, 앤디 워홀 아까 전에 박물관이 미술관 있다고 그랬죠? 윌 스미스, 야, 조 바이든, 아우 너무 많네요. 켄 그리피 주니어 뭐 이거 다 야구 선수들이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태어난 곳은 뉴욕인데 여기 사나 봐요.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저기 뉴욕을 가는 김에 뭐 이쪽을 가서 또 필라델피아 같은 데 가서 당일 관광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펜실베니아 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